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정산 먹물에 빠지다의 우다모동수입니다. 오늘은 난 그리기 기초 제1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붓은 특품 사군자, 좀큰 사이즈도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. 요 정도가 제일 어울리고요. 자,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일필 기수라 그럽니다. 섬이 경제 2도, 필불도. 이 처음에 붓을 끈이 자체가 일필 기수가 되고요. 그 다음은 요 가볍게 하는 것을 여기 경제라고 하고 측면이라 합니다. 경제, 측면. 요거는 앞제라 하고 정면도라 합니다. 정면도. 요거는 섬이 쥐꼬리처럼 몽땅하게 해야지 쫓빗하면 안 좋다는 말이고요. 발출은 붓을 이제 나중에 마무리 짓는다, 없앤다는 말입니다. 당랑복이라는 거는 이제 사막이 배처럼 툭 튀어나왔다는 말이고, 역입. 항상 이 붓이 역입으로 돼야 되고, 그 필이는 내가 하고자 한 뜻대로, 해야지 붓이 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.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일획이 만획이라 해가지고, 한 획이 잘 돼야 작품이 됩니다. 그리고, 옛날에는 사대부라든지 대선사님들이 붓글씨를 쓰다가 그 여기로 그 사군자 문인화 정신세계를 표출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정신세계가 이런 남종화와 북종화가 많이 다릅니다. 남종화는 해능 대사님이 남종화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신 분이고, 신수대사는 국종화를 사실화를 했습니다.
그래서 오조홍인 선사님이 신수대사는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. 문 밖에서만 빙빙 돌고 있고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해능대사는 그문 안에 들어왔다. 이래서 남중화의 아주 그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난 입을 잘 치고 사군자를 잘라면은 붓 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. 붓도 한 방향으로만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. 이 붓을 숫자대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사방이 있고 사방위가 있습니다. 사방위. 그러니까 방위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방이 있죠. 사방. 이렇게 사방이 있는데 또 이쪽에다가 또 나누면은 팔방이 됩니다. 팔방. 예, 팔방이 되는데 팔 16, 나중에 16방위가 돼요. 이 사이사이 들어가면 16방위 되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16방을 다 써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16방을 쓰고 그 다음은 전체 다 써야 됩니다. 이런 쓰는 방법을 이제 요선 그으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붓을 세워서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 꺾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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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꺾습니다. 이렇게 정확하게 꺾고 가다가 이제 여러 팔방위로도 이렇게 돌아갑니다. 이렇게 붓을 세우면서 돌고 또 원도 이렇게 쳐줍니다. 이렇게 쳐주고요. 반대 방향으로도 이쪽으로 꺾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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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쫙 꺾습니다. 붓을 세워서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. 이래 항상 붓을 세워가지고 자유자재로 내 마음이 가자는 대로 이렇게 끄어가야 됩니다. 붓이 가자는 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이 가자는 대로 이렇게 해서 원을 또 그려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선을 연습할 때 노젓듯이 위로 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반복으로 이렇게 끊고 오고 또 길게도 합니다. 길게 와서 꺾고 세우고 또 여기서 꺾고 가면서 세우면서 밀면서 가고 또 오면서 세우고 또 세우고 붓이 이렇게 세워졌다 꺾어졌다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자유자재로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. 가는 것, 긴 것, 짧은 것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봐야 되고요. 또 이쪽으로도 하나, 둘, 이렇게 연습을 또 꺾고, 꺾고, 반복으로 이래 하면서 또 길게 이렇게 왔다가 또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. 반복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또 꺾고, 여기가 세워져요. 붓이 원점으로 세워야 됩니다. 이렇게. 와다가 세우고, 붓이 세우고. 항상 이 붓굿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. 언제든지 서서 다음에 글씨 쓸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